어제 비가 내리면서 울진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은 13일 오전 9시부로 진화됐습니다. 주불 진화까지 213시간이 걸렸으며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22시간 더 걸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헬기 1212대와 7만 명에 달하는 대원들이 투입됐고 지금까지 파악된 예상 피해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 수준인 2만 923헥타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진 4개 읍면, 삼척 2개 읍면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와 공장 및 창고 154곳, 농축산시설 139곳, 종교시설 31곳 등 모두 643개 시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주거시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이재민들에게 27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16일 발화 현장에서 울진군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비즈TV 이윤지였습니다.